안녕하세요. 섭취빌런이라고 합니다. 스타듀밸리 거스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에스카르고를 해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걸로. 달팽이 통조림이에요. 아주 정석 같은 에스카르고는 그 달팽이 껍질째로 조리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찾아보니까 껍질째 파는 거는 대부분 조리가 완료돼서 데워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뭐 스타듀밸리 에스카르고 그림에 봐도 이게 껍질에 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그냥 통조림으로 해볼게요.
맛있다. 제가 이거 찍기 전에 에스카로고를 예습을 한번 했거든요. 너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덤볐다가 에스카르고랑 전혀 동떨어진 요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에스카르고를 먹을 수 있는 집을 수소문을 해서 어렵게 예습을 한번 하고 왔는데 아 제가 지금 여기 만든 것도 예습한 것만큼 잘 나왔습니다. 솔직히 되게 예상 가능한 맛이에요. 뭐 향긋한 허브 마늘 버터 이거 맛있는 거는 뭐 다 아실 것이고 그 마늘빵 소스 달지 않게 하는 느낌? 거기다가 요 달팽이 소라 같기도 하고 약간 전복 같기도 한 그런 걸 곁들여 먹는 건데 아 근데 달팽이는 식감이 진짜 절묘해요. 일단 생긴 것도 소라에 가깝고 그 처음으로 이로 베어 물 때 그 탱글거리고 약간 단단한 식감이 일단 소라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로 완전히 꾹 씹을 때쯤에는 진짜 전복처럼 부드러워요. 뭐 혹은 전복 이상으로 부드러울지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땡땡한 식감이랑 부드러운 식감이랑 공존을 할 수가 있나 싶게 뭐 식감이 진짜 기가 막혀요. 뭐 맛은 뭐 전복이랑 비슷한 맛? 와 저는 전복이 비싼 게 식감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달팽이가 그 전복보다도 비싼 이유는 역시 식감 때문이었네요. 에스카르고 예습할 때 주방장님께 듣기로는 에스카르고는 이렇게 담백한 빵이랑 같이 먹는 게 국룰이라고 하네요. 이게 껍질째로 오븐에 넣어서 굽고 뜨거울 때 먹는 게 맛있다 보니까 그 오븐에서 꺼낸 껍데기를 손으로 잡고 먹기가 뜨겁잖아요. 그래서 에스카르고 전용 집게도 있고 에스카르고 전용 포크도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팬시하고 비싼 음식인데 이렇게 서빙될 때 달팽이 껍데기가 막 들그럭들그럭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보기 싫으니까 에스카르고 전용 접시도 있더라고요. 이렇게 평평한 철판에 이렇게 안으로 볼록 들어가 있는 구멍이 되게 여러 개 있는 왕 지압판 같이 생긴 거. 아, 거스 선생님. 뭐 워낙 요리를 잘하셔서 입맛이 심상치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. 이야, 덕분에 에스카르고 예습도 하고 이렇게 오늘 또 먹고 너무 좋네요. 바닥에 남은 버터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깔끔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안녕.